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 종 버튼이 있어요. 그거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들의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색소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호흡. 호흡이 뭘까? 우리가 다 알아요. 호흡이 어떤 건지. 근데 색소폰 소리에 필요로 한 호흡. 선생님께서 호흡을 더 많이 하세요. 호흡을 많이 하세요. 사실 아는데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색소폰에서 필요로 한 호흡이 무엇인가, 그 호흡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참 호흡이에요. 이 호흡 연습하는 거,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는 이 바람을 호흡이라고 하죠. 뭐 어떤 막 공학적으로나 뭐 어떤 뭐 자세하게 뭐 이런 거는 이거다 뭐라다 뭐 그러한 뭐 이론적인 것들을 제가 막 무슨 전문적인 막 그런 뭐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했을 때 이 바람, 그리고 내가 호흡을 더 길게 라는 단어는 이 바람을 더 오랫동안 내뱉는 거죠. 하면서 이 호흡을 얼마만큼 긴 시간 동안 낼 수 있는가. 호흡을 길게, 호흡을 짧게. 이 바람이 호흡이 짧게. 이 바람이 굉장히 적다, 적게 나간다, 이걸 호흡이 짧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호흡이 세다! 그런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나가는 바람의 속도가 좀 빠르다. 너무 급한데? 그리고 한 번에 호흡을 쏟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하고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것들을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내가 색소폰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압력이랑 그냥 무슨 어떤 톤이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색소폰 호흡이라는 것은 하는 이런 바람을 호흡이라고 하고, 이게 색소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에서 호흡을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이 바람이에요. 근데 이 호흡 연습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내가 호흡이 늘지를 않아요. 호흡이 늘지를 않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롱톤 연습도 열심히 하고, 롱톤 연습이라는 것은 내가 호흡을 길게 오랫동안 낼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롱톤이라고 하는데, 그 롱톤 연습하는 그런 롱톤 연습을 해가지고 호흡을 늘리고, 선생님 그럼 롱톤 연습을 왜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호흡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호흡을 가지고 색소폰 소리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 연습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내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지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리스크로 나한테 다가와요. 굉장히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색소폰 소리를 냈을 때 이 바람이 내가 지금 따뜻한 바람인가 찬 바람인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호흡을 내가 이렇게 호흡을 보내고 있는지 침을 뱉고 있는지, 내가 나가고 있는 바람이 조금 내가 너무 한 번에 쏟는 건지 나눠서 쏟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적당하게 쏟고 있는 건지, 이런 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내가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내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롱톤을 할 때, 그냥 넥만 갖고 소리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흡을 이제 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 호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색소폰 호흡 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호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습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불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명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이걸 통해서 호흡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호흡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좀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좀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이론만 알고 내가 연습할 때 충분히 생각만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장 호흡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에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또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도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버튼과 옆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놓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